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 2,4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 7,6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순이익 대부분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2조 2,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 5,600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14조 7,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